마켓 무버입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를 곧 출시합니다. AI 시장에서 네이버 등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다가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발자 컨퍼런스인 If 카카오 AI 2024를 개최합니다. If 카카오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진행되어 온 행사이고요. 카카오 그룹의 기술 비전을 알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핵심 주제를 AI로 선정을 했고 여기 자리에서 신규 대화형 AI인 카나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최대 장점인 친숙한 카카오 캐릭터들을 통해서 AI가 이용자의 메이트, 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가 직접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앱이 아닌 카카오의 앱이 아닌 AI 별도의 앱으로 연내 정식 출시가 목표라 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주로 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카나나 역시 어느 정도 트래픽이 확보되게 된다면 광고 수익으로 수익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화형 AI 시장은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대화형 AI 시장의 규모가 올해 132억 달러 수준인데 다가오는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AI에 대한 카카오의 도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승부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이 카카오에 대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카카오의 본업 성장과 AI 서비스의 가능성이 바로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주가의 키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시 직후는 이 카나나가 트래픽 확보에 집중하면서 수익 기여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강점이 있고 국내에 B2C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앱이 아직은 부재하기 때문에 별도 앱으로 트래픽 유입을 유도한다면 앱에 대한 구체화와 초기 트래픽 확보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카카오 앱을 잘 활용한다면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로 읽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도 겹쳐지면서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밑돌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AI 친구라는 이 카나나가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는 카카오에게 한 줄기 빛이 돼줄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 구간에서 1%의 상승세, 13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뭐 금리 인하랑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뭐 내수시장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부분들. 이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세게 반응이 오진 않네요. 아, 그렇죠. 뭐 첫날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절반 이상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좀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만 단타를 치고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많았는데 요즘에 대형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뭐 오늘 어제 상승한 종목이랑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른데 업종이랑 다른데 수급들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네, 그런 흐름들을 제가 요즘 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형주들도 지금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분명 금리 인하한 부분들은 다음 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으로 물량들이 좀 더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종목 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네. 자, 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부분들인데 자, 위에 보면 이게 오실레이터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실레이터 같은 게 오실레이터랑 이게 지금 보면 CADM 관련된 이제 방향성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인데 여기 보면 시그널 선이 있고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초록색 선이 보면 이제 시그널 선이고 빨간색이 오실레이터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는 시그널 선을 오실레이터가 위로 움직여야지만 추세가 상승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오늘 나온 뭐 금통에서 나온 금리 인하 부분은 분명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요즘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였고 뭐가 제일 문제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급량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공급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뭐 건설 관련된 지수 움직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9월 달에 딱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건설 지수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순간은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침 개장 방송도 출연했었는데 개장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분명 건설사들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오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차트 보시는 것처럼 1.2% 장중에는 그래도 3.6%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삼성물산이 3% 이상 올라간다면 거의 일반 뭐 중소형주 상한가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윗꼬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많이 수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PF 자금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뭐 GS건설도 좋고 소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약간 분산되어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3.8%입니다. 절반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장 많은 쪽은 이제 상사 쪽이죠. 무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이 대략적으로 한 48.4% 정도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데 포트폴리오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 쪽 부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까지 지금 현재 건설 관련된 내용들, 수주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는 게 단순하게 빌딩만 짓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사가 또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뭐 계열사 중에 삼성 E&A라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UAE에서 뭐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동사가 참여해서 같이 뭐 지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은 분명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렇게 좀 단기 반등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삼성물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GS건설도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올라가고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건설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에 대한 건축 관련된 기자재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삼성물산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 만나보시죠. TBH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300억 원대 미만입니다. 299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박소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역시 좀 이제 중소형주를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TBH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의류 업체지만 이 캐주얼 브랜드 두 개, 마인드 브릿지와
이제 베이직 하우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여성 의류 브랜드 주시, 주디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 일찌감치 진출하면서 이제 중국 쪽 매출이 한 7천억 원대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호황을 달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이제 한류를 좀 죽이면서 이제 같이 좀 몰락한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법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이던 이제 매출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유통망을 좀 개편을 하면서 지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일단은 이 베이직 하우스랑 이제 마인드 브릿지라는 어떤 이 브랜드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을 새롭게 이제 2020년부터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화교계 중국계 인구가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들을 이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이제 미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재무 구조를 조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과 그 당기 순이익까지도 같이 좀 챙겨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낮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현재 지니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보시면 자본 총액이 626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아침 300억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주가는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횡보 국면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12일 날 이 중국이 3차 경기 부양책 발표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도 이 의류 쪽, 이 의류 업종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TBH 글로벌도 같이 동반 상승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뭐 143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단기 시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BH 글로벌 현재 구간의 주가가 좀 부담이 없다. 상승 탄력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2년부터 진행되던 소송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측에서는 휴젤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오늘 장중에는 거의 27만 원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박수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뭐 현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뭐 휴젤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전체 생산량의 소비에 있어서 60%까지 거의 압도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물론 엘러간이 있어요. 미국에 엘러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이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엘러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휴젤이라든가 그리고 대응제약도 마찬가지고 메이톡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이제 엘러간이 가지고 있던 압도적인 80% 시장 점유율이 점점 깎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깎여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그리고 대응제약이 지금 이제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을 보면서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급 자체가 오늘 뭐 승수하다 보니까 갭 상승을 10%나 좀 했던 부분들이었고 너무나 기분 좋은 시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수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러 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또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일시불로 약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분할로
그 뭐라 하죠? 우리가 대출을 네. 받을 때, 네. 예, 대출을 안 받다 보니까 제가 상환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약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약을 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참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휴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게 약값이 보통 뭐 한 달 동안 복용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최소 몇백만 원이요. 그리고 좀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몇천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일라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다들 어떻게 보면 소위 할부를 해서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직수입하려면요.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 동안 복용하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휴재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휴재 빼고는 솔직히 메디톡스라든가 뭐 대형제약 같은 게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고 휴재 또한 다시 한번 더 터닝포인트 만들어줄 거니까요. 혹시나 오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출해보신 적이 없는 박수원 대표님. 휴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